반가워요 여러분. 벌써 12월도 또 이렇게 가네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전 세계 패션 소식을 가장 빠르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패션지 같이 둘러보기 시간. 오늘 또 뭔가 재미나고 새로운 소식들 많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소식. 2022년 국내에서 나이키 뉴발란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는 왠지 아디다스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디다스가 제일 구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체 매출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나이키가 국내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6,749억? 엄청나게 놀랬고 그리고 뉴발란스도 2년 연속 매출이 계속 1,000억씩 올라서 지금 7,000억을 돌파할 예정이래요, 올해. 와, 글쎄요. 한국인들은 정말 그 패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를 이 매출 규모를 보고 제가 느꼈어요. 굉장하다. 여러분, 쿠사마 야요이라고 아세요? 전 세계 지금 현대미술에서 여성 화가로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작품이 거래 가 되는 분이에요. 나이가 무려 90대. 근데 이제 이 쿠사마 야요이가 이번에 루비통이랑 협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라인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봐오면 좋을 것 같다. 신발, 가방, 옷, 노트 시리즈가 이렇게 쫙 풀리는데 이보다도 더 재밌게 본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일본 도쿄 빌보드를 장식한 쿠사마 야요이와 루비통 애니메이션 영상. 이거 여러분 착시 효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밖에 내다보는 것 같다, 그쵸? 그리고 90대로 안 보이고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 샤넬에서 제니만을 위한 옷을 디렉터가 직접 제작을 해줬다. 와, 진짜 월드다, 그쵸? 월드스타. 대단해요. 너무 예쁩니다. 솜털 대신 공기 주입하는 노스페이스 에어 챔버 눕시 베스트가 등장했다. 무게는 가볍게 따뜻함은 그대로.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최근에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시부야에 있는 파루코 백화점의 노스페이스 매장에 요 옷이 한 5벌이 그냥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이제 출시 전에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져만 봤는데 진짜 1g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거기 익스클루시브였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노스페이스 랩 시부야 파루코를 비롯한 일부 매장에서만 독점 판매 중이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약 55만 원.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한데 이런 이제 아이템들이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이제 브랜드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이제 글쎄요 한 10년 안에 우리 다 공기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겨울에.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갔나요. 어쨌든 노스페이스 리메이드 컬렉션 출시 희소성과 재활용을 동시에. 이 재활용에 조금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얘기가 생산된 직물의 85%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다. 그래서 이제 노스페이스는 이중 자사의 모델에 맞는 제품을 찾아서 재활용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리딩 브랜드에서 되게 의식 있는 캠페인 응원합니다. 2022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차지한 논란의 중국 브랜드는? 글쎄요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2022년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라고? 아시는 분? 누가 기사를 퍼뜨린 걸까요? 근데 쉰이라고 여기 딱 보고 저는 이 브랜드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H&M보다도 더 저렴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예요. 지금 매출 규모가 13조래요. 13조.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브랜드고 구글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75시간에 달하는 직원들의 노동시간,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 잘못된 손톱 광택제로 고객에게 화학 중독을 일으키는 사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고 신예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표절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이슈거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대요.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잘 되는 브랜드라고 해서 이 기사 보고 조금 놀랐어요. 쉬인이라고. 한참 오래전에 테크웨어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딱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아 왔네 나 이거 하나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폰 카메라를 귀걸이로 갯보아랑 미안사이 주얼리 컬렉션 출시. 진짜 군더더기였고 왜 신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좀 레트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다고 봤어요. 아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반지 끼고 카메라 딱딱 찍고 막 이런 시대.
리스트가 선정한 2022년 올해의 브랜드 미우미우. 우리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쵸? 미우미우가 일으킨 트렌드가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14년 만에 이 미우미우가 남성복 컬렉션까지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 로고로 또 이렇게 타이틀을 거머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또 좀 핫했죠? DJ 요즘 좀 핫합니다. 올해 협업으로는 나이키와 자크뮤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요거 인정. 저 너무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은 버켄스탁의 보스턴 클로그가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이었대요. 그리고 올해의 가방으로는 프라다의 리나일로 리에디션 2000 미니백, 요것도 인정. 올해의 바이럴 모먼트로 2024년 봄 여름 파리 패션위크에서 코페르니가 스프레이 온 기술로 벨라 하디드와 선보였던 오프숄더 드레스 선정. 이거 보면서 막 경이롭다고 제가 이 코너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의 바이럴 모먼트로는 최고로 선정됐는데 저 완전 인정. 어쨌든 이제 한 해가 가니까 패션 검색 플랫폼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주니까 우린 좀 편하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아이즈베그. 저스틴 비버가 H&M에 분노한 이유? 저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라고 들어가 봤는데, 나를 가지고 만든 H&M 상품은 쓰레기다, 사지 마라. 자신의 허락도 없이 상품이 출시됐다는 주장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 전 세계적인 스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렌티노 잠들어 있던 원단을 재사용하는 새 프로젝트 실시. 리딩 브랜드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메시지를 주니까 되게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발렌티노가 티슈 마켓과 협력해 원단 재고에 대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들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만 2천여 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원단을 제작했을 경우 발생할 265톤 가량의 CO2 배출을 예방했다. 진짜 좋은 얘기다 생각했어요. 응원! 여러분, 멜리사는 젤리 슈즈의 대표 브랜드잖아요. 이 Y 프로젝트의 뭔가 좀 펑키한 느낌? 재밌고 괴짜 같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했는데,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신발 실화? 와,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이 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유리구두 아니에요? 신데렐라 유리구두? 또 자크뮤스와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이 또 굉장히 핫하고 예뻤는데, 자크뮤스와 나이키 협업으로 탄생한 에어휴마라 핑크 컬러웨이가 국내 출시된다. 화의 미적 감각과 고급스러운 소재 차원이 다른 완성도가 조화를 이룬 해당 스니커즈는 활용도 높은 매력을 자랑한다. 근데 국내 공식 발매일이 12월 9일 오전 10시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21일이거든요. 저는 그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제품이 어디 갔는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재밌는 협업이 있는데, 닥터 마틴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릭 오웬스와의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스냅을 어떤 굵기로 어떤 컬러로 어떤 위치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달라 보일 수 있구나. 이런 협업은 재밌어, 재밌어. 조금 여러분 이색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왜 룩 자체를 드레스업 시켜주거나 드레스다운 시켜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발이잖아요. 근데 힐 대신 슬리퍼? 잘 차려입은 옷에 플립플롭 신기. 꽉 차려입은 요런 옷에 플립플랍을 요렇게 신고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러워 군더더기 없는 고급진 요 원피스, 롱원피스에 플립플랍으로 내년의 어떤 전체적 패션 룩이 좀 기대된다? 재밌게 봤어요. 내년 이번에 거리를 점령할 아이템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이건 또 뭐야 하고 또 봤는데, 왜 한때 이런 또 PVC 재질로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때가 언제야? 또 거의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핫했거든요? 올해 이제 이렇게 또 쏟아지게 나온다? 그래서 패션은 정말 여러분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보면 여러분 구두에도 뭐 플랫슈즈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PVC로 되어 있는 재질이 신데렐라 슈즈 같은 것들이 온다고 해요. 플립플랍과 PVC를 기억하자. 올겨울 출근길은 클로그 슈즈와 함께. 어그 부츠를 예전에 뭐 컴포트 룩에만 코디하는 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나의 모든 일상에 이 어그 부츠를 들여오면 된다. 그래서 출근길을 클로그 슈즈와 함께. 보니까 여러분 수트에 이렇게 이제는 이상할 것도 없는 패션이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그, 코트 입고 어그, 뭐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그는 있으면 겨울 내내 그냥 지금 나의 모든 패션에 적용해도 좋다. 필요한 건 잘 빠진 화이트 셔츠 한 장뿐. 여러분 올해는 블루 셔츠의 한 해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포멀한 느낌으로 많이 가있죠. 올해도 약간 그랬지만 더 이제 캐주얼보다는 조금 갖춘 느낌으로 차려입은 느낌들 많이 가고,
벌룬으로 미니 셔츠 원피스네요. 근데 뭐 화이트 셔츠는 우리 다들 뭐 한두 개씩은 있으니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만져서 예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023년의 컬러는 뭔지 아세요? 비바 마젠타. 약간 핑키시한 느낌이 도는 레드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지닌 풍부한 컬러감이 매혹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막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여기저기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인지 지난 5월에 열린 맷갈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지지 아디드가 이런 룩을 입었는데 베스트 드레서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대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마젠타기보다는 약간 버건디 쪽인데 다양하게 좀 레인지를 넓혀서 요런 붉은 톤 계열들 이런 무드를 우린 미리 알고 있다. 영상을 봤으니까.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던 스니커즈를 다시 선택한 헤일리 비버. 기사가 있어서 뭐 어떤 거를 추천할까 했는데 멕시코 66이었어요. 오니츠카. 최근 카이아 거버가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을 애용하고 헤일리 비버 또한 레트로한 무드 스니커즈 선택하는데 그게 나이키 에어맥스 95. 또 맥스 95 또 시작되나요? 패션위크 속 셀럽들이 선택한 한 가지 신발은? 아 탑이. 탑이랑 리복이랑 콜라보 라인인가요? 타비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슈즈잖아요. 좋다 싫다 정말 말이 많은 신발이기도 하고 이슈 메이커이기도 한데 저는 최근에 편집샵에서 살로몬과의 타비 콜라보도 봤거든요. 저는 근데 아직 타비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 가지 신발은 탑이었대요. 2023년 트렌드도 미유미유가 지배한다? 저는 한 반 정도는 지배한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에 무드를 미유미유에서 레이어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보였거든요. 있을 법한 약간 후지근한 느낌의 옷들을 막 레이어링해서 멋을 내는 거죠.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이거는 뭐 옷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우리 요런 거 있는 거 계속 겹쳐 입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테크니컬 웨어인데 철저히 착용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듯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이 미유미유가 미유치아 프라다 여사님이 디렉팅 하시잖아요. 근데 이 프라다 여사가 다 가죽백 멜 때 이 나일론 백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킨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론에는 약간 선수 아닐까. 그래서 요쪽 부분도 굉장한 이렇게 유행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재밌게 보셨어요? 내년에 유행할 것 같은 아이템들이라든지 무드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속속 좀 나갔었는데 한 번에 듣고 싶다면 곧 1월에 있을 트렌드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